자, 24절기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보고 24절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리면서 확실하게 24절기를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원을 그리고요. 원을 이게 이제 태양이에요. 태양을 딱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사각형 양쪽에 이제 그 가로축, 세로축을 딱 그리신 다음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네 가지를 적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해요. 춘하추동이라 그러죠. 춘하추동 이렇게 되는데 이 춘분은 봄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낮 기온, 낮의 시간과 밤의 시간이 같은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분은 또 가을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춘분은 가을을 나누고 추분은 가을을, 춘분은 봄을 나누고 추분은 가을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니까 춘분을 지나면서 낮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추분을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하지하고 동지는 여름에 다다랐다, 겨울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낮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긴 때입니다. 그리고 동지는 1년 중에 밤 시간이 가장 길 때예요. 그러면 또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밤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를 지나면서 낮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네 가지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점에 있는 그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네 개를 딱 적었어요. 네 가지를 이제 외우신 거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에 입자가 들어가면 계절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계절이 사이 그 들어간다는 뜻의 입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입하면 이 봄하고 춘분하고 여름 사이에 이제 여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입하가 되겠죠. 그럼 하지하고 추분은 가을에 들어가는 거니까 입추가 되겠죠. 그리고 춘분하고 동지 사이에는 겨울에 들어가니까 입동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와 춘분 사이에는 그 봄에 들어가니까 입춘이 되겠죠. 벌써 8가지 외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확실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8가지를 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 사이사이에 이제 두 개씩 넣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내용을 보고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완성된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입하, 입추, 입춘, 입동은 다그 암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보면 대자하고 소자 들어가는 게 있네요. 대안, 소안, 대설, 소설. 그리고 소서, 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지금 소안이라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추운 때거든요. 그러면 동지가 겨울의 정점에 있는 곳이 동지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동지니까 동지를 지나면서 이제 가장 춥겠죠. 그래서 소환과 그 다음에 대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입춘하고 동지 사이에 소환과 대안이 들어옵니다. 그럼 똑같이 여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낮 시간이 가장 긴 시간, 이 여름의 정점에 있는 하지를 지나면서 이 작은 더위, 큰 더위라고 하는 이 소서와 대서가 들어가겠죠. 겨울 중에서 가장 추운 때는 소환인데 여름 중에서 가장 더울 때는 대서예요. 소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지니까 낮이 가장 길 때니까 이 소서와 대서도 이 동지를 지나면서 소환 대안이 들어온 것처럼 하지를 지나면서 소서 대서가 들어가겠죠. 그럼 벌써 몇개 외우신 거죠?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입동이라는 게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들어서면서 이제 소서지라는 게 작은 눈이라는 뜻이고 대설이라는 게큰 눈이라는 뜻인데
소설이 이제 눈이 내리면서 겨울 기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설이 큰 눈이란 뜻으로 큰 눈이 내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동하고 동지 사이에 소설과 대설이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소자하고 대자가 들어간 거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동지 그밤 시간이 가장 긴 때를 지나면서 이제 추위가 이제 가장 큰 추위가 온다고 할수 있으니까 소환 대안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이 지나면서 작은 눈, 큰 눈하는 소설 대설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낮 시간이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서 적은 더위, 큰 더위하는 소서 대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수경치, 청명고구, 소만망종, 처서백로 이렇게 이제 남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추라는 것이 가을에 들어선 거잖아요. 가을에 들어섰는데 처서라는 게 이게 처단한다는 뜻이거든요. 더위를 완전히 처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위를 처치해버린다는 뜻으로 아침 저녁의 공기가 좀 쌀쌀해지는 때, 그때가 처서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접어든 이후, 그 다음이 이제 처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로는 흰 이슬이란 뜻이거든요. 이슬이 내리니까 가을 기분이 완연하다. 그래서 백로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와 추분, 그 사이에 처서와 백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추분이 이제 되고요. 추분을 지나서 이제 겨울에 들어선다는 이 입동 사이에 한로와 상강이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한로라는 것은 찬 이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목에 찬 이슬이 맺히고 공기가 점차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 추분이 지나면서 밤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약간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이 되면서 또 상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고 싸늘한 기후가 된다. 그럼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곧 겨울이 왔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추분과 입동 사이에 한로와 상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하고, 완연한 봄이라고 할수 있는 춘분하고, 그 사이에 우수경칩이 들어가요. 우수경칩을 한번 볼까요? 우수라는 게 빗물이란 뜻이잖아요. 빗물. 얼음이 녹고, 초목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그때가 바로 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 지나가지고 한참 추울 때 대한 지나가지고 이제 봄에 들어섰어요. 봄에 들어서서 이제 빗물이 내리면서 얼음이 녹고 초목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겨울에 자던 그 벌레들이 깨어납니다. 경칩. 그래서 입춘과 춘분 사이에 우수 경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청명하고 고구가 있는데요. 청명이라는 것이 맑을 청자에다가 밝을 명자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고 밝다는 뜻입니다. 따뜻하고 청명한 동남풍이 불어오는 때. 그럼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가기 전에 날씨가 아주 맑죠. 그때 이제 청명이고요. 그리고 고구라는 것은 곡식을 위해서 내리는 비거든요. 그 곡식의 비라는 뜻인데 봄비가 와서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춘분하고 그 여름에 들어서는 그 입하 사이에 날씨가 완연해지면서 곡식을 위한 비가 내리는 청명과 고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들어섰어요. 여름에 들어서서 이제 한창 그 여름에 다다른 하지 사이에 소만과 망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만이라는 게 여름 기운이 적게 찬다는 뜻이에요. 이게 적을 소자에다가 찰만 자거든요. 여름 기운이 적게 차요. 이제 여름에 들어섰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름 기운이 적게 차는 거죠. 그리고 여름 기운이 조금씩 감돌아요. 그러다가
이 까끼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망종이 까끄락이 망자인데 이게 벼나 보리에 달려있는 그 수염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까끄락이가 생긴다. 생긴다는 뜻으로 까끄락이가 있는 곡식이 되었으니까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모심기를 하게 되는 계절. 그때가 망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들어선 그 입하와 하지 사이에 여름 기운이 감돌면서 이 곡식에 까끄라기가 생기는 그 시기가 바로 소망과 망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24절기가 다 끝났네요. 다 외우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그냥 그 24절기만 딱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금방 그 암기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 사이에 입자를 넣어줘요. 여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입하, 가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입추, 겨울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입동, 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입춘. 이렇게 입자를 넣어줘요. 그럼 벌써 8개잖아요. 그 사이에 대자하고 소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대설, 소설 대설이 있고 소환 대안이 있는데 동지가 여름에서 이제 가장 추울 때니까 그때를 지나면서 가장 그 추운 계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환 대안은 동지와 입춘 사이에 들어가고 입동과 입동이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적은 눈이 오고 그다음에 큰 눈이 오니까 입동과 동지 사이에 소설과 대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이 가장 길다는 그 하지를 지나면서 적은 더위, 큰 더위가 오겠죠. 그래서 하지와 입추 사이에 소서 대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벌써 몇 개예요? 소자하고 대자 들어간 것만 해도 벌써 반을 넘게 그렇게 암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수 경칩이라든가 청명 고구라든가 고구라는 게 이제 봄비니까 곡식을 위해서 내리는 비니까 날씨는 완연하게 맑고 하늘은 완연하게 맑고 푸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봄하고 여름 사이에 들어가는 청명과 고구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들어섰어요. 여름에 들어서서 이제 낮 시간이 가장 길다는 그 여름 하지에 다다르기 전에 소만이라는 것은 적게 찬다는 거예요. 여름 기운이. 그러면서 이제 여름 기운이 약간 맴돌다가 망종이라는 것이 그 보리에 그 까끄락이라고 수염 같은 게 이렇게 딱 달릴 때쯤. 그때가 이제 그 하지가 오기 전에 소만과 망종이 되죠. 가을에 들어서면 더위를 처단시키겠죠. 그래서 처서가 옵니다. 그리고 흰 이슬이 내려요. 가을이 추분이 되기 전에 백로. 그래서 입추와 추분 사이에 처서와 백로가 오고요. 그리고 추분과 입동 사이에 한로라는 게찬 이슬이잖아요. 찬 이슬이 상강이라는 거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건 겨울에 눈이 와야 되니까 겨울이 들어서기 전에 서리가 내리죠. 그리고 찬 이슬이 생기고 그래서 추분과 입동 사이에 한로와 상강이 있습니다. 그럼 뭐 끝난 거죠. 24절기 다 외웠네요. 자,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요즘 같은 때에 24절기를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사주 명리학 자체가 절기와 관련된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웠을 때 태어났느냐, 추웠을 때 태어났느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주를 볼 때, 뭐, 이 사주는 너무 차다, 너무 뜨겁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계절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24절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중에 반만 나눠갖고요, 12절기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4절기를 모두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이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그 처음서부터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기의 내용을 모두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행, 목화토금수 오행에서부터 이게 이제 오행이 음과 양으로 나눠지면서 천간, 10천간, 12지지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주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그
제가 그두 번째 시간서부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